냄새가 지독해요. 허파 속으로 쓰레기가 막 붙고 있어. 되려 머리가 맑아지는 냄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죽으면 전투가 끝나도 되살아나지 못해요. 되살아나? 유행하는 개그인가 봐. 아, 요샌 도시에 무슨 이야기가 떠도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 정확한 관측이십니다. 시체의 분괴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우, 벌레들이 한창 잔치라도 여는 모양이네. 얼른 서두르자고. 응? 그래. 자기 혹시 벌레 무서워해? 이건 노파심인데 설마 벌레 시체를 얼굴에 들이대는 유치한 짓은. 짠! 하지 않을 거라 비... 아이! 저리 치워! 뭐가 이렇게 웃긴 거야? 웃기잖아.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일 줄은. 그래. 그렇게 싫었어? 했어. 거기 장난은 그만 쳐라. 관리자님이 신경 쓰셔야 할 거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다. 잠깐, 이 시체는 아직 온기가 있군요. 공격받은 건 꽤 최근인 듯하구려. 우리, 아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직원들은 아니네요. 여긴 이제 금광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려서 어중이 떠중이들도 모여든다더군요. 몇몇 해결사나 조직들 사이에선 로보토미 드림이나 엔케팔린 러쉬란 말이 도는 정도니까요. 로드 앤 러쉬. 멋있는 줄임이군. 아, 조용히 있다가 기껏 말한다는 게. 그러한 잉글리쉬는 본래의 뜻을 가물하게 만들지 않겠소. 제 말이 그 말이... 이상씨, 뭔가 말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상하오? 그이는 원래 말수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조금 바뀌었을 뿐. 관찰력이 높은 졸개가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군. 가지. 마치 그대가 캡틴 같구려. 관리자께서 할 일이라고 보호만.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관리자님. 우리가 아까 마주쳤던 자들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 벌레 머리 하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쉿! 조용! 전방에 거수자 포착! 거수자? 그 뭐야? 거동 수상자 적일지도 모른다고. 마주칠 수밖에 없겠군. 어이, 거기 누구야? 뭐야, 이 근방엔 우리들 뿐이라며. 입구 쪽에서 처리를 못한 건가? 그새 다른 쥐새끼들이 들어왔나 보군. 어이, 벌레들. 아까 그 시체들은 너네 친구들이냐? 시체? 나 이 새끼. 잠깐, 어디서 온 찌꺼기들인진 모르겠지만 들어봐. 어차피 너희도 엔케팔린을 챙기러 온 거지. 여기서 한 층만 더 내려가면 손쉽게 엔케팔린을 얻을 수 있어. 거기는 너희에게 양보할게. 서로 챙길 것만 챙기고 좋게 좋게 헤어지자. 고. 하.
알아본 것 같네. 이 배신자 녀석! 아하, 너는 전방에 소속돼 있었나 보네. 어때? 그래도 포스터보다는 실물이 낫지? 헛소리 집어쳐! 내가 너 따위에게 경례를 했었다는 게 역겨우니까! 아, 이런... 실물이 되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지 그래. 너는 그 가짜는 특혜로 시술 부작용 없이 평범한 사람 행세하며 살아갔겠지만 우린 아니었어. 이 기만 자새끼야, 우린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버려졌다고. 버려진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군인들이 똑같지 않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버려진 벌레처럼 살아가기 선택했나 보지? 어이, 적을 도발해서 좋을 건 없지 않은가? 당신도 군 출신이라면 알잖아. 앞에 서 있는 것들과 싸우게 될지 아닐지 정도는.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 배신자 새끼째로 잘라 죽여주지. 허위없는 새끼들이네. 우리가 엔케 팔린을 가져오면 그대로 뒤통수 갈겼을 것들이. 그랬던 거였어요?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놈들한테 의리란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가진 놈들도 뒤통수를 쳐 때리는 판인데 그럼 말랑한 걸 기대하냐 넌? 오이스 자속 파도산 하지메 대구요. 때난카 요스가 기가이스기나이 이쇼 라스트 스테이지 노 엘샤 토키와 단존 스테이지 난다나. 우와 マップ埋めとかいう概念ありそうだなこれ。 ひとまず 今回は マップを隅々まで 探索はせずに ストーリー 重視で 進めていくぜって。 戦闘が終わっても皆の体力は回復しない。セーブポイントまで体力ことができなきゃ一気にピンチになるな。全滅しても他に体力が残ってる奴らがいるならなんとでも挑戦できるのね。ただ今の編成の仕方的にメイン戦力を全員前線に投入してるからこのメンツがしばかれたらなかなかヤバいんだが。あ、多分このカクリローカのアイコンの相手人じゃねえな。ひとまずどのルートを選んでもあのカクリローカには行けるし最初はどこ選んでもいいんじゃないか。うん、選ぶ場所によってストーリー変わるとかねえよな。 書いてある説明文は変わらないか。おいだらどこでもいいな。 ここは編成上限5人でいけるな。 頭数なんて多い方がいいぜ。なるべくな。 戦い自体は今までのステージと大差ないな。 まあメインは人間との戦いではないから だろうけど、 ここら辺は特に考えずにこうやっていくぜ。 耐久力がめちゃくちゃ上がってるってわけでもないしな。さっさと突破しようか。 신속히 처리하죠. 흉터의 결과요. 이거보다 잘 타는걸? 다음. 다른 보안 업체에 취직을 해도 이것보다는 나았을 텐데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다른 직업으로 새 출발하기엔 적응하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겠지. 그리고 몰락한 날개 출신이라는 건 엄청난 꼬리표야. 누가 받아주면 구두발이라도 핥아줘야 할 정도로. 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에요. 쥐사나 엘사나 상황은 비슷했겠죠. 날개가 부러진다는 건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건이니까. 근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또 다음 통로가 나타나고. 또 봐도 감지 뭐 없이 나사そうだけど. 이야마 엘샤다시. 최상 레벨だけ 見たら 전전 여유そうだな. 幻想体のようで 幻想体とは 明らかに 違う. 아. 뭐 싸웠지 미야 와 알ことだぜ. 死ななきゃ 生きれるしな. 에? こんな幻想体いたっけ? 一応 強威度的には 1番下か。 でも幻想体の説明が出るっつうことは幻想体なんだろうか。 全ての幻想体は V を持っている。 ねえ、 V2と安直に腕とか足とかイメージしちまうが、 腕も足もねえ栄養ばっかだしなあいつら。 攻撃ターゲットを変更ってことは より前作っぽいマッチシステムってことだな。 確かにこれはわかりやすいし馴染みあるね。ってことはまあ当然こっちの速度が相手を上回ってなきゃ無理だよな。
あ、よく見ると左側にあったギアが消えてやがる。ってことは幻想体フェーズは一つ一つ鎖を繋いで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ことか。まあ前作と変わらない注意点としてはあまりにも集中砲火食らったり、速度の出目が低いやつがめっちゃ多かったりすると簡単にやられちまうことだな。お部位破壊の説明だ。報酬多くなったりすんのか。破壊する部位によっては相手のパッシブがなくなったり逆に凶暴化したりすんのね。幻想体ごとの特性を理解しないと済むやつだこれ。でもまあ今回は練習みたいなもんだろうな。그누구도볼수없게다음은침묵을안겨드리죠다음번에는뵐수있겠죠난가随分柔らかいなこいつら楽に倒せるうちはいいけどね망설임이없도록흉터의결과요다음전처음봐요이런것들은모른다고아니그게우리가굳이추락한날개에깃털을지운이유가뭔지알지않나엘사의지부의의뢰를조금이나마안전하게해결하려고잘하네하급관리직출신에게별로바라는것도없었어길었네그리고저환상체인지환장체인지하는걸어떻게조져야할지알려주는거근데처음본다는말이나하면우린어떻게해야되는거냐어호핀스배고파졌어살살좀해유리씨가처음본게확실하다면이개체는환상체에서부터비롯된또무언가어쩌면또다른종일수도있겠죠그코퍼레이션이모든환상체를관리하고있지는않았을수도있어유리양이공부를소홀히하지않았다면스스로를탓할필요도없을것이오감사합니다뭘간질거리게입씨름을하고있어가서두들겨패면되잖아시킨다면할뿐이다この次も同じアイコンってことはあいつらがまた出てくんのかね。あ、でもその次が休憩マスだから大丈夫そうだな。まあいざ鎌倉。やっぱりさっきと同じ。でもねえな、わかりやすく属性が違うの助かるっちゃ助かるんだけども、まだ慣れてないせいで3属性でしか相性見れてないんだよな。망설임이없도록。急に出目強いの出してくるじゃん。흉터의결과요역전사관요그누구도볼수없게혈이난자오あやべえ一人気絶したわてかショートカットあるじゃねえか多分どうやっても勝てるしこれでいいね迅速に처리하죠흉터의결과요다음역시붉은시선님의수하들답게능력도만만치가않군요수하라고아이고우리호킨스가말실수를해서제가대신사과할게요 그런데왜이렇게꾸물럭대는거야호킨스치질다시도졌어무슨말을하는거야내가언제これで休憩マスを挟んでいよいよボス戦か。リンゴっぽいなあのマス。確かリンゴにちなんだ幻想体いたよね。まあ確かにいたっちゃいた気がするんだが。問題はさっきから出てきてるあの取り巻き。見た記憶ねえんだよな。もう、이쯤이면적당하겠네요。
한테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너무 찬란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는 진리의 별 말이에요. 별을 찾는 것만이라면 아프지는 않죠. 다시 눈을 뜨면 까마득했던 별은 당신과 눈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을 통해서 이젠 모두가 던전에 아니지만 모두가 별을 통해 당신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얼른 시계 돌려주세요. 어깨뼈 쪽이 아까부터 탈구된 것 같거든요. 돌린다고요? 아, 그 시계 정말 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기만 하겠어? 엄청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 씨도 한번 구경해봐. これで全員体力マックスと全滅とかした後の復活場所もセーブマスカラになるんだな。まあ全滅しないのが一番いいんだけどさ。で、リンゴと、一応リンゴに関係ありそうな幻想体として白雪姫のリンゴ。だったっけ？一応こいつ脅威度はうだよね？ただ本当にこいつなのかっつう疑問はあるんだが、まあ進むしかないんで、見りゃわかることだぜ。はぁ、상쾌한気分。그시계、진짜신기하네요。정말듣도보도못한기술이에요이정도면특이점수준인데대체어떤날개가뒤에단테왜네머리를붙잡고있는거야파우스티안관리자께서가진시계는저들의목숨을돌려줄수는없어시계는수감자들에게만동작해요아차라리그게낫네배에구멍이숭났는데못죽고되살아나지면그게더끔찍하잖아아니다배가뚫린거면운이좋은거지몇초안에죽으니까전투준비내가말했지난항상운이좋았다니까아야씨이미절명했어아자아이아이이럴때일수록정신을똑바로차려야하지않겠어일반적인공격의형태를취하고있지않네요환상체일가능성이높습니다관리자님명령을부탁드립니다현명한판단이십니다저째깍이는소리가해석이되는건가관리자님의명령이다졸개들아포위진영을구축한다목표는전방의거수자네그런데적을자라고칭할수있는지가의문이구만やっぱり違うじゃねえか。一応リンゴではあるからセーフ。脅威度もアウだから。関係のない幻想体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少なくともエルシャの本社にはいなかったよな。特にイワシってやつなんすかね幻想体に亜種なんてあってたまるかって感じだけど。で、こいつはさっきも説明にあった通り複数部位があるタイプだな。こんなこともあろうかと幻想体図鑑を用意しておきました。151体くらい集めればいいですかね。あ、何回も同じやつと戦わないと情報出てこないんだ。で、これがこいつの部位一覧と、一番破壊しやすそうなのは、果実かな？まあ体力的にはそうっぽいけどさ、リンゴ大事そうだよねなんか知らんけど。
てかよく見たら最初からバフとデバフがついてんな。最終威力プラス4ってなんだよ。でこっちには全員に束縛1がついてる。と、ん？まあ殴ってみるほかないかな。おっとわかりやすいなこれは。これ見ながらうまくマッチ組み立ててしかねえ。けどさ、束縛ついてるせいで上からマッチしに行けなくないか。多分束縛を剥がす何かがあるはずなんだよな。見てろかボジャゴ。いやちょっと攻めの暴力が。鶴が邪魔だな。鶴を処分できる方法はないだろうか。いや私らが聞きたいんだが。グレゴールのおっちゃん流教会の服着てるしも痩せないしかね。多分彼氏殺されてイージーを出さないと無理ですね。マンソルミオッドロ。なんだこのフェイス。多分幻想体の管理フェイス的な感じ。現在の状況を考慮しつつ選択する。ねえ。でその選択には対応した7つの罪悪特性が影響すると、一応確率が高いやつと低いやつは見ればわかるようになってるなって。今の状況って言ったら、鶴が邪魔だからどうにかしようってとこか。幾筋にもちぎれた心は誰にも知られるべきではないがゆえに、地中を掘り進んでひどく絡まってしまった。それでも誰かがこのトゲだらけの根を握りしめて外に出さないとダメなんだ。掘り返されない傷などないように、囚人はお互い顔を見合わせた。突き刺さるような苦痛を全身余すことなく味わうのは、夢の中であれ遠慮したかったから。痩せた土を掘り返さないとダメだ。どんな囚人が土を掘り返したんだろうか。この選択にはフンドの属性を持った囚人が有利なのね。フンドって言うと誰がいたかな。あ、誰でもいいですね。なんでだよ。成功に必要な値を上回ると成功と、囚人ファウストがよたよた歩いて出てきた。素手で目が掘り返されたんだ。手に握られたのは他人に対する猜疑心。囚人は直感した。傷は癒されるだろうけど、心の中に根付いた猜疑心は永遠に深く刺さり続けるかもしれないって。これで皆についてた束縛がなくなったわけだ。なるほどな。ファウスト。このフェイスクソ大事じゃね。これ選択と結果次第ではカスみたいなことになりかねん。まあこれで束縛消えたしマッチの上を取りやすくなったな。いやまあ束縛なければ速度が速くな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ね。何やっとるお前ら。マンソルミオッドロ。攻撃が、ただその代わり一部破壊できたおかげで体勢が脆弱になってんな。この威力プラス4なくなってくんねえかな。シェイプル따라오십시오。날풀린것같습니다。とりあえず全員混乱からは立ち直ったね。正直攻め時ではあるぜ。見てろかボジャゴ。나의손으로잘다낼수있다면右腕も部位破壊成功だぜ。なんかまたリンゴが再び実った。完全に破壊できる方法はないのだろうか。まあこっちが聞きたいかな。シェイプル따라오십시오。囚人たちはそれの顔を見つめた。
その中の風化した記憶を見つめた。虫たちが蝕んだ穴を見つめた。リンゴの絶頂は真っ赤に売れた時ではない。酸化し、割れ、しなび、周囲につまらない生命体を呼び寄せるとき、そのときようやくリンゴは甲骨器となる。囚人たちは、今がリンゴを落とす時期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頭が狙いやすくなった。甲骨器を迎えたリンゴを落とす囚人は誰なんだろうか？今度は傲慢属性が有利なのね。ああ。さっきよりは可能性にばらけがあるな。囚人ムルソーがリンゴを落とした。落ちる音は鈍かった。このフェーズも危なげなく突破できたな。果実の中が汁ではなく、虚無で満たされて久しいからだ。この攻撃によって囚人たちは刹那の間ではあれ、一息つくことができた。これで果実部位の完全部位破壊完了ってわけか。ついでに国産女王が混乱したぜ。今が大チャンスってわけね。出てるか、ボジャゴ。ダウン。뭐야? 끝이야? 환상체는 함부로 제압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들었는데요. 클리포트 억제력 때문이에요. 뭐? 커피포트? 환상체들을 약화시키는 힘이에요. 격리실에서 보다 안전하게 환상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황금가지를 회수할수록 그 억제력도 점점 약해져 가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하, 나중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수 있다는 말이네요. 분명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관리자님의 탁월한 지휘덕택이죠. 역시 관리자님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이, 너희 눈엔 이 단단해 보이는 지하천장이 안 보이냐? 이쪽을 보세요. 환상체의 핵이군요. 적절하게 제압했을 경우 이러한 아래 모양으로 환원되죠. 그리고 부화할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요. 뭐? 그런 개같은 일이... 이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환상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의 생산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기도 하고요. 이 상태의 핵을 격리실에 가져다 놓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젠 반대네요. 알이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림버스 컴퍼니에는 이런 환상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회수해 갈 겁니다. 그... 애프터 팀이요? 안내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부르지 그래요? 연락은 메피스토 팰리스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가지만 찾는다면 싫어도 돌아갈 테니까요.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로보토미 지부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층마다 주인이 되는 환상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어? 아까 그런 게 또 나온다고? 그런 그... 전투 정보? 아니 그걸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파우스트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안내에서는 비포팀이 사전 정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관계자라서 하는 것뿐이잖아. 틀린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주요 적군이 매층에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거군. 등 뒤에 적을 두고서 전진하는 멍청한 일은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층의 환상체를 정리해야만 하겠군. 파우스트가 할 말을 앗아가버렸네요.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지 않겠소. 단테, 별을 볼 때예요.